네, 오산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경기도민하고 오산시 지역구민들에게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 중앙신장 세마동을 지역구로 둔 김미정 도의원입니다. 늘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되게 좀 인상도 좋으시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주변에서? 사실 젊었을 때는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든다. 그래서 좀 말 붙이기 좀 겁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뭐 이제 주부로 생활하면서 네. 그렇게 변화가 된 거 아닐까? 그 뒤로는 좀 많이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시군요. 이제 오산시에서 8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한부모 가정 지원 조례, 뭐 이렇게 여성이나 뭐 보육, 생활 이런 관련된 분야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고 엄마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서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 이외에 특별히 좀 애정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나 조례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산시에서? 처음에는 급식 지원 조례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했고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게 됐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이제 조금 독려를 한 그런 역할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산에서는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익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급식 지원을 시작하게 됐죠.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이력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대외협력과 자치단체 협력 담당 사무관을 하셨더라고요. 네. 요 역할은 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교육청과 31개 지자체가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실내 체육관을 건축하는 일이라든가 고교 무상급식 뭐 이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네. 지자체와 경기도청과 서로 협력, 그러니까 협의하는 업무들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좀 교육기획이나 교육행정위 쪽에 좀 관심이 있을 법도 한데 아, 네. 예, 일단 기재위 쪽으로 좀 배정이 됐더라고요. 예.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기획 재정에 있어도 교육적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기획 재정은 사실은 오산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의도적인 게 조금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선배 도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그곳에 가면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다.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요. 네. 좀 복합적인 이유들을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재위에서의 어떤 상임위 활동은 좀 어떠십니까? 구성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예. 예. 기획조정실 첫 업무 보고 할 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또 이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 들으면서도 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 정말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예. 예. 짧은 경험이지만 좀 느낀 바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기재위 활동하시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상임위 활동의 기준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갖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예산을 주로 다루는 데다 보니까 이제 숫자로 볼 수 있는 확률들이 높잖아요. 그렇죠. 저는 숫자보다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정책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기재위가 사실 핵심 상임이니까 네. 공부도 많이 되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좀 의미도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성으로서 정치하시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는지요? 글쎄요. 정치라는 거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모두에게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예. 의회에 진출하는 거는 의원이 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예. 아직까지는 그 정치 영역이 남성들에게 좀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반은 여성, 남성인데 반반인데 그 이번에 도의원 분들도 여성 의원이 23% 정도니까 점진적으로는 좀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가서 비슷비슷해져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프랑스처럼 남녀 동수면 더욱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제 주변에는 좀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시는 분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 제가 오산에 출마했을 때도 지역에 이제 유지분들 남성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이 다양해야 건강해지고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기본이 남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네. 여성 의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좀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한 비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따뜻하고 차분하시고 이렇게 좀 지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식기나 글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좀 궁금해서 한번 미리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그 인상적인 부분 네. 그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박노해.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밤하늘에 별은 뜨고 계절 따라 꽃은 피고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네.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예, 이 시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 속에 삶의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 있죠. 네. 우산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산에 좀 오래 사셨죠? 네, 결혼하면서부터 살았으니까요. 꽤 오래 사신 거네요. 네. 20년 넘게. 네. 그러면 애착도 상당하실 텐데요. 네. 뭐 편안하게 좀 우산 자랑을 한번 들어볼까요, 의원님한테? 사실 저는 네. 결혼하면서 이제 그 정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애들 아빠 직장도 서울이고 해서 네. 잠깐 거쳐가는 도시? 예,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요? 네. 교통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거는 사람. 그러니까 이웃이 좋으니까 떠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맺었던 인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들 많으신가 봐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하면 사람을 쉽게 사귈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가까워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좀 뚝배기 같다 이런 표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오래 가요. 네. 저도 조금 그래요. 네. 예. 지역구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그 시의원 하시기 전에 젊은 시절에는 혹시 좀 이렇게 학생운동을 좀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제 아주 그래가지고. 평범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학창시절에도? 네, 부끄러움도 엄청 많은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네. 학생 중에 하나였죠. 네. 네. 결혼하시고 이제 아이 낳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네. 이제 뭐 지역 활동 하시다가 오산시 의원이 되신 건가요?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간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로 그냥 네, 정치적인 거와 상관없이 인연이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눈을 뜨게 된 거죠. 아, 네. 그러시구나. 자, 오산이 한 23만여 인구 되죠? 네. 그 젊은 세대의 비중이 그래도 꽤 있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육 관련 현안에도 좀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뭐 혁신학교 관련돼서 정담회도 가지셨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교육청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오산이 전임시장이 이제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많은 교육정책들을 펼쳤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현 시장님이 평생교육과 폐지를 들고 나오시면서 조금 이제 교육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산은 좀 향후의 미래 비전이 어떻습니까? 청사진이 어떤 게 있을지 의원님께서는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산이 아무래도 무슨 그 기업체가 많거나 도시가 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교육 이런 뭔가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 시장님은 아무래도 개발 쪽에 관심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교육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 오산에는 런앤런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5명 이상만 모이면 강사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교육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예. 저희 아이들도 기타를 런앤런을 통해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도 했었는데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들었던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화성우산 교육청 발령되자마자 가셔서 또 신청해서 교육 받으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저는 이제 계속 좀 유지되어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시민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예. 4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바쁜 의정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4년간의 활동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약서에 담은 말이기도 한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살아가고 네. 그럴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고 또 기회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경기도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잘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